얼마나 좋은 녀석이지? 아유, 자, 보자, 보자, 보자. 자, 이 녀석도. 그렇지. 여기 하나. 그렇지. 오늘 잡은 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시즌 요시 TV 요시입니다. 네, 오늘도 선제도로. 네, 해루질을 왔습니다. 오늘 꽃게 해루질 왔고요.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정말 엄청난 인원이 지금 들어가 계세요. 저도 오늘도 네, 좀 늦어서 늦게 들어가고요. 오늘은 정확히 위치 좀 알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더 오구 이게 뻘다방입니다. 뻘다방에 여기 오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여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 길에서 들어갈 거고요. 현재 위치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곳입니다. 그러면 가면서 저기 보이시면 화면에 목섬이라고 보이죠? 저 목섬이 저기 앞에 가는 길에 섬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앞으로 지금 엄청난 인원이 계세요. 저는 저 분들이 계시는 쪽으로 따라서 저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 위치도 파악하면서 네, 꽃게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에 더 오구라는 곳이 있고요. 아마 내비게이션으로는 뻘다방이라고 치시면 바로 이 지역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차하시고 바로 내려와서 저기 앞에 플래시 비치는 곳이 저 목섬인데 저 목섬을 넘어서 저기 엄청난 인원이 있는 곳으로 저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걸어서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 저 앞에 보이시는데 한 저랑 한 200m, 300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현재 위치는 영상의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목섬 바다 쪽으로 좀 더 걸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해루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슬슬 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낮고요. 이제 한 발목 이상 정강이부터 이제 또 꽃게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슬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방금 들어온 곳은 뻘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락과 같이 물색이 커피색이고요. 아마 중간중간 이제 모래톡도 보이고 그런 데는 또 물색이 또 나와서 이렇게 또 보이는 대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낮은 데는 이런 식으로 좀 바닥이 보입니다. 또 그러고서 또 내려갈 땐 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찾아야 됩니다. 수심이 이렇게 흙탕물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최대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전이 우선이지 꽃게를 잡는 게 우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가시고 좀 더 깊이 가시고 싶으시면 이런 뜰채로 앞을 찍어 가시면서 네, 깊이를 파악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시랭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쵸, 물이 맑으니까 보이죠?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시랭이. 자, 잘 가거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작은 녀석. 가가라. 아, 여기 요렇게 한 녀석. 아이고 반갑다. 요건 한번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어디 봅시다. 자, 한번 보자. 얼마나 좋은 녀석이지? 아이고,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리 다 끊긴 녀석입니다. 아휴, 여기 한 마리. 반갑다.
그 녀석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압축대가 없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너도 한번 보자. 얼마나 녀석인지. 자, 보자. 자, 이 녀석도 아빠 압축대가 하나가 없네. 자, 너도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푹 파여 있는데 혹시 보이나요? 이런데 개들이 있는데 아마 다 조금 다치거나 많이 이동을 못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개자리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개들은 안 보이고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다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개들이 모여있던 자리면 아마 물이 조금 있었으면 여기에 좀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또 이러니까 또 여기 한 번 더 돌아다녀야 될 것 같네요. 이 자리 한 번만 더 돌겠습니다. 자, 개가 판 자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정작 개는 없고. 자, 여기도 한 마리. 자, 좀 보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녀석이냐? 얘 나라. 아이고, 너는 사실행이. 너는 작은 관계로. 자, 가거라. 가, 알았어, 놔줄게. 아파. 아, 또 찾았어요.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얘도 보겠습니다. 아유, 반갑다. 쪼쪼쪼쪼. 오, 이 녀석도 다리가 하나가 없네. 아퍼 이 녀석아. 자, 요것도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이 흔적이 많은 장소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셨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소라도 한 마리. 자, 이렇게 소라. 어우, 사이즈 괜찮네요. 요것도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흔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 나갔어. 아, 여기도 있네. 역시 흔적은 모속입니다. 자, 너는 얼마나 녀석이냐? 에이씨, 자. 요것도 그래도 뜯어가라. 아파. 보이세요? 이렇게 다 흔적들, 개들이 쉬고 있던 자리들입니다. 근데 여기 눈먼 소라란다. 눈먼 개들이 쉬고 있지 않을까요?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 물이 빠지니까 다 나왔어요. 자, 쉬고 있던 흔적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쯤 훑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또 쉬고 있네요. 에이, 녀석들. 또 보자. 어디가? 아야. 요거는 뜰채로 잡겠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보이나요? 자, 여기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숨어 있는 녀석들을 먼저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도 나와라. 짜자잔. 오요. 화내지 말고. 자, 이렇게 또 한 마리 잡습니다. 아유,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 이런 거는 가라. 이것도 작은 녀석. 가라. 자, 한 녀석 잡습니다.
어우, 엄청 빨리 나가서. 자, 이거 한 녀석. 자, 여기도 한 녀석. 아유, 괜찮습니다. 저기 하나. 이 놓쳤습니다. 그렇지. 여기 하나. 자, 또 잡습니다. 수심이 지금 제 골반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거의 안 보여요. 우선은 저도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는 빠르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 좀 좀 담고. 나와라 니들. 지금 많이 낮아졌는데 이런 데서 한 마리쯤 보일만한데 안 보이네요. 자, 여기 하나. 에이씨. 이 녀석 하나 더 잡습니다. 에이씨. 사시랭이가 막 도망가는데, 와, 엄청 작네. 여기 박하지 같은데, 어우, 사이즈 그래도 괜찮은 녀석. 또 잡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간조입니다. 간조 시간 돼서 저도 슬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앞에 보이는 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여기가 목섬입니다. 자, 목섬 바로 옆에 와 있고요. 오늘 이동한 경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까 이 자리가 그 흔적들 많은 곳이죠. 흔적들이 많고 애들이 앉아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좀 잡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물길 한 무릎에서 허리 정도 있는 물을 좀 타면서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복귀해야겠죠. 벌써 1시간 48분 네 했네요. 현재 시간 9시 27분입니다 자, 이제 저도 슬슬 복귀하도록 할 거고 오늘 잡은 거 한번 볼게요. 오늘 잡은 양입니다. 자, 뭐 그래도 큰 녀석들은 아니지만 네, 그냥 거의 최장 사이즈, 좀 간신히 넘는 사이즈들. 요거는 좀 작네요. 요거는, 야, 뭐, 얘는 좀 놔주자. 여기 놓고. 요거는 좀 작아서, 얘가 계속 저를 이렇게 깨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요. 요거는 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넣어서 가거라. 안녕.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전 오늘 그래도 마리스는 그래도 한 10마리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도 많고 꽃게도 많이 안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잘
잡은 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항상 넉넉하게 갖고 갈 수는 못해도 또 한 번쯤 한번 먹을 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에는 제가 물이 없는 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이 이유는 한번 초보분들 처음 한번 꽃게를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무턱대고 사람들 따라가기보다는 물이 많이 빠진 곳에 그래도 뭐 숨어 있는 녀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쳐서 거기서 쉬고 있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흔적들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부터 좀 잡기 시작하면 그래도 네 꽝은 안 치고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서둘러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제도에서 꽃게 해루질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시즌 요시TV의 유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